메모리 감산 여파로 인해서 소부장단에서는 어닝 쇼크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복 시그널은 분명하게 감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3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소부장단에서도 실적이 좋거나 전망이 좋아서 목표 주가 상향을 받은 종목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오늘자 리포트를 내놨고요.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PCB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일단 전사 매출은 견조했습니다. 3분기 1,600억 원대 매출을 냈는데 수익성은 좋지 않았습니다. 제조 원가가 늘었고 인건비도 증가한 건데요. 특히 신규 4공장 가동을 앞두고 선제적인 인원 충원을 하면서 인건비가 발생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매출이 나오는 부분을 AI 가속기 그리고 유선 제품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AI 가속기의 경우 올해는 한계 고객사의 매출이 편중되면서 의존도가 심화했지만 내년에는 신규 고객사가 3개 이상 늘면서 제품과 고객사 면에서 모두 다변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두 번째로 유선 제품의 경우에는 브로드컴에서 신규 칩을 발표한 이후 이 고객사들에서 업그레이드 수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내년 2분기에는 신규 4공장도 가동이 되면서 계속해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DS투자증권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기존 14,000원에서 4만 원으로 목표 주가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IT 업황 부진으로 전기 전자업체들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그래도 실적이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는 겁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어제자 종가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엄청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갭상승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16%까지 치솟으면서 장 마쳤는데요. 어제 약 2개월 만에 3만 원 선 재돌파하는 흐름이었고요. 오늘자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직까지 보합권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가격 그대로 3만 1,300원 선에서 개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리포트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은 하나 마이크론인데요. 코스닥에 상장된 대표적인 OSAD 업체 장비주입니다. 실적이 나왔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의 추정치는 하회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기준으로 14% 컨센서스 밑돌면서 실상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비나, 즉 베트남 법인이 본격적인 생산량 증가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수익성에 부정적이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상향이었는데요. 베트남 법인의 캐파 증설과 가동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가중치를 뒀습니다. 일단 베트남 법인이 이동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봤고요. 내년 베트남 법인의 실적은 7,800억 원대로 올해 대비해서 10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신한에서는 목표 주가를 3만 6천 원으로 마찬가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4분기에는 고객사들이 자체 AP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발매하면서 생산량 증가에 따라 외주 물량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4분기 실적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 그리고 14% 오를 것으로 내다봤네요. 네, 계속해서 또 전날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이 지난주에 기록했던 34,500원인데 어제는 여기에서 살짝 눌린 32,650원에 거래 종료됐고요. 하루 기준으로는 3%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실적은 다소 실망스럽게 나왔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과연 어느 쪽 손을 들어주고 있을까요? 오늘 동시호가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폭 하락으로 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어제 대비 1.4%가량 밀리면서 장 출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강민정이었습니다.